안녕하세요. 창작팀의 김주호입니다. 모처럼 재미난 기사가 떠서 기사 리뷰를 하겠습니다. 추워서 썼는데 탈모 방지, 모자의 효능. 사실 물건에 대해서는 효과라는 표현을 쓰는데 효능이라고 하니까 그 제목부터 재밌었고, 예, 모자는 예쁩니다. 빨간색 털모자. 자, 체온 유지 기능. 요건 맞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추운 겨울에 모자를 쓰는 이유가 이 머리 쪽을 통해서 30%가 열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모자를 쓰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거 맞습니다. 혈액순환, 이게 두피의 혈액순환이겠죠? 뭐, 전신의 혈액순환은 옷을 따뜻하게 입었을 거고, 모자를 쓰면 두피 쪽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거 맞습니다. 아무래도 춥게 노출이 되고, 열을 뺏기는 곳이 두피다 보니까 혈관 축소가 될 수도 있겠죠. 거기까지는 좋았는데, 탈모 방지, 아, 요거 문제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까지 정말 숱하게 반복하고 반복하는 게 탈모의 원인이 뭡니까? 영구적인 탈모의 원인,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원인은 유전이잖아요. 머리가 빠지는 거, 뭐, 약물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, 호르몬 변화를 일으키는 질환일 수도 있고, 심한 다이어트일 수도 있고, 산후 탈모도 있는데, 그건 빠지지 않습니까? 걔네들을 우리가 모자를 쓰고 안 쓰고의 이유가 될까요? 안 됩니다. 절대 안 돼요. 그러니까는 모발과 두피를, 그리고 그 두피 밑에 있는 모낭을 늘 구분해 드리잖아요. 머리카락은 모낭의 부속물이고요. 두피는 머리카락이 자라는 통로일 뿐이잖아요. 머리카락 관리 잘한다고 두피 관리 잘한다고 탈모와 직접적인 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. 늘 포커스는 모낭입니다. 유전적인 탈모도 일시적인 탈락도 다 모낭에서 머리카락이 쪼그라들던 머리카락이 탈락하는 거잖아요. 탈모 방지? 이유를 보니까 모발과 두피를 보호해서랍니다. 아, 모발과 두피가 쉽게 건조해진다? 예, 있을 수 있습니다만, 각질이 쌓인다, 가려움, 비듬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두피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뜻입니다. 근데 그게 심한 경우 탈모가 진행이 될까요? 안 됩니다. 그야말로 두피가 망가져서 탈모가 일으켜지려면, 진짜 두피염도 너무너무 심해서 나중에는, 아이고, 늘 우리의 최대 재산입니다. 두피에 문제가 생겨서 모낭 레벨까지 염증이 파급돼야 되고 결국 모낭염이 되어야만 탈모가 일으키지 두피 건강으로는 심지어 우리 화상 환자분들도 상피에만 그 화상을 입으면 머리가 안 빠지잖아요. 두피는 이렇게 좀 주름지고 우러지고 변성이 돼도 머리가 안 빠지잖아요. 근데 두피염증으로 어떻게 머리가 빠지겠습니까? 어린 밤 푸너츠도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탈모 원인은 자외선? 자외선으로 탈모 됩니까? 안 됩니다. 되지 않고요. 아이고, 이 부분은 어그로 끈다 그러죠, 요즘 말로. 제목으로 상당히 많은 구독자들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도 아닌 것 같습니다. 근데 마지막 거는 네, 또 좋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모자는 보시면 두피 건강을 위해 두피와 탈모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두피 건강을 위해서는 모자와 머리의 청결 상태 예, 좋습니다. 그리고 머리는 다 말린 뒤에 쓰는 거 맞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곰팡이 균이 서식할 수 있다고 하죠. 그러나 또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곰팡이 균이 있다고 해서 머리카락 빠지진 않습니다. 자, 이 모자가 탈모 방지? 반대로 방지도 안 되지만 탈모를 일으키지도 않죠.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잖아요. 전 세계 군인, 경찰, 뭐 요즘 우리나라 우체부 아저씨들도 헬멧 늘 쓰시고 이제 스쿠터 타시니까 탈모 될까요? 아니요, 탈모가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만, 모자 자체로 탈모가 생기지는 않습니다. 아이고, 어느 환자분이 상담을 오셨는데, 저한테 정말 감사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저 원장님 유튜브 다 보고 왔습니다. 다 보고 왔어요. 라고 말씀하셔서, 그럼 제가 강론 말고 총론만 조금만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릴게요 했는데, 첫 마디가 뭐였더라? 제가 최근에 두피가 건조해서 머리가 빠지는 것 같은데요? 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아, 유튜브를 보셨는데, 제대로 안 보셨나 보다라고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이 기사 그냥 하나에 흥미 위주로 읽어보시고, 이제부터는 퀴즈라고 생각하세요.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탈모에 관련된 정보는 모두가 퀴즈다라고 생각하시고, 내가 얼마나 거짓을 가려내고, 진실을 솎아낼 수 있는지 능력 테스트 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